화려한 빛을 따라 걸음을 옮기면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하얼빈 빙설 축제. 그 다채로운 빛깔의 얼음 왕국은 혹한의 추위도 잊게 만든다. 중국에서 최강의 한파를 느낄 수 있는 이곳. 중국 최북단 헤이룽강 강변 마을에서 설을 맞이하는 정겨운 풍경을 만난다. 러시아와 맞닿은 국경 마을에서의 풍성한 설 만찬까지. 중국 최북단 헤이룽장성의 국경 마을로 설을 맞이하러 떠나보자.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한 비행기는 헤이룽장성의 하얼빈에 도착했다. 헤이룽장성의 성도이자 인구 약 천만 명이 살고 있는 대도시 하얼빈. 하얼빈을 품고 있는 헤이룽장성은 최북단에 위치해 중국에서도 가장 춥다고 알려져 있는 곳이다. 하얼빈의 중심가 중앙대가를 찾았다. 하얼빈의 대표적 관광 명소인 만큼 추운 날에도 거리가 북적인다. 사람들의 발길을 사로잡는 얼음 조각들. 거리에 전시돼 있지만 그 정교함이 미술관 작품을 방불케 한다. 이 정교한 얼음 조각들은 한겨울이 되면 영하 수십 도를 밑도는 기온 덕분에 겨우 내 녹지 않고 거리를 장식한다. 중앙대가를 지나 숭화강을 볼 수 있는 곳으로 향했다. 길이가 약 2,000km에 달하는 숭화강. 하얗게 얼어붙어 마치 설원처럼 보이는 이곳은 압록강과 두만강처럼 백두산에서 발원해 흐르는 강이다. 타이어를 한가득 달고 유유히 지나가는 차량. 하얼빈의 혹독한 추위에 그만큼 강이 두껍게 얼어붙었다. 시민들의 놀이터가 된 숭화강. 추운 날씨에도 눈썰매를 즐기러 온 어린이들의 발길이 문전성시를 이룬다. 얼음 위를 거침없이 질주하는 미니 탱크. 간단하게 언 만큼 얼음 위에서 해볼 수 있는 것들이 다양하다. 제자리 돌기 묘기까지 선보이는 한 친구. 그야말로 겨울 스포츠의 천국이다. 주인과 함께 신나게 뛰어오는 썰매견. 원래 알래스카 원주민들의 썰매를 끌던 멜러뮤트는 힘도 무척 세다. 이곳에서 개 썰매 체험은 하얼빈 아이들에게 최고의 인기란다. 강 한쪽에서는 아이스하키 경기가 한창이다. 하얼빈에서 아이스하키는 가장 인기 있는 겨울 스포츠로 꼽히는 종목이다. 사방에 수북하게 쌓인 눈을 펜스 삼아 퍽을 둘러싼 치열한 각축전이 펼쳐진다.
격렬했던 경기가 끝나고 경기장을 나서는 사람들. 그런데 경기에 참가했던 선수들의 연령대가 상당히 높아 보인다. 이번에는 한겨울에 수영복만 입은 할머니들이 등장한다. 추운 날씨가 무색할 만큼 얇은 수영복 한 장만 입고도 눈밭에서 다양한 포즈를 선보인다. 아예 옷을 맞춰 입고 나온 사람들. 살을 내는 추위에도 당당하기만 하다. 하얼빈 겨울 스포츠의 하이라이트, 얼음 다이빙. 아주머니들이 수영장을 돌며 구경하는 이들의 응원에 화답한다. 그리고 이어지는 다이빙. 차디찬 얼음 수영장으로 뛰어드는데도 망설임이 없다. 대부분 나이가 꽤 있어 보이는데 이번에는 아주머니들이 거침없이 강물로 뛰어든다. 깔끔하게 물로 들어가는 솜씨가 상당하다. 멋지게 다이빙을 끝낸 아주머니. 네, 랑 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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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朋友. 이거 여러 多少年了, 이거? 와, 여러. 我 90년 참가했어요. 아, 내년 28岁. 하얼빈에 거주하는 러시아 할머니도 힘찬 기합과 함께 물살을 가른다. 이분은 연세가 70이 넘었다는데 5분이 넘도록 나오질 않는다. 동영 평소에 怎么练习啊锻炼 추운 날씨에도 주눅들지 않는 하얼빈 사람들의 노익장이 정말 대단한 것 같다.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작은 마을에 불과했던 하얼빈. 하지만 20세기 초 러시아가 동청 철도를 건설하며 도시가 됐고 그때의 기차가 시내에 전시돼 있다. 아직도 하얼빈 곳곳에는 당시에 지어진 러시아 건물들이 많이 남아있다. 이곳에 남아있는 러시아 건물 중 가장 유명한 것은 바로 성 소피아 성당이다. 1907년에 지어진 이 성당은 러시아의 건축 양식을 볼 수 있는 중요한 건축물이다. 근처에 작은 러시아 식당이 하나 있어 점심을 먹으러 갔다. 양배추와 비트를 넣고 끓여낸 수프와
쌀과 고기를 섞은 소가 들어간 빵. 항아리 그릇에 담긴 수프까지 여러 음식을 맛볼 수 있었다. 옛날 사진들이 벽면을 채우고 있다. 하얼빈에 처음 정착한 러시아 사람들은 철도원들이었다. 1917년 러시아에서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고 연해주 지역에 거주하던 귀족들은 대거 하얼빈으로 이주해왔다. 그중에는 한 시대를 풍미했던 배우 율 브리너도 있다. 율 브리너는 1920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재벌가의 손자로 태어났다. 러시아 혁명 후 점점 살기가 힘들어지자 율 브리너가 7살 때 가족들은 하얼빈으로 이주했다. 이후 만주사변이 일어나자 율 브리너는 14살 때 다시 프랑스로 떠나게 된다. 동서양을 아우르는 다양한 경험으로 세계적인 대배우가 된 율 브리너. 영화배우 내털리 우드 역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하얼빈으로 이주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하얼빈으로 거처를 옮겼던 러시아인들은 1950년대까지도 자신들의 문화를 간직하며 살아갔다. 1960년대에 일어난 문화혁명 이후 다시 미국과 유럽 각지로 흩어지게 된 그들. 하얼빈은 참으로 많은 사연이 숨어있는 도시였다. 다시 찾은 숭화강 강변에서는 빙설제를 위한 얼음 채취가 한창이다. 한눈에 봐도 꽤 두껍게 얼어있는데 과연 어떤 모습으로 재탄생할까? 빙설제 입구에 도착하자 그야말로 얼음 왕국,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다. 하얼빈 국제 빙설제는 일본의 삿포로 눈 축제, 캐나다 퀘벡의 윈터 카니발과 더불어 세계 3대 겨울 축제로 꼽힌다. 얼음으로 만들어진 계단을 걸어 올라가는 길. 단순한 조각이 아닌 실제 건물처럼 견고하게 지어져 있다. 눈앞에 펼쳐지는 진 풍경에 사진으로 추억을 남기기 바쁜 사람들. 중국의 대표적 랜드마크 천안문을 닮은 조각도 있다. 사람이 한참 올려다봐야 할 정도로 압도적 규모를 뽐내는 얼음 조각들. 눈으로 된 조각들도 그 크기는 물론 섬세함이 대단하다. 感受还是比较震撼的，嗯，包括这些冰雕都是很高大啊，就是嗯建造的应该也是比较那个困难的，所以我们那边应该不是应该就确实是看不到，就比较幸运吧，今天还能看到。 해가 지면 빙설제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다. 밤을 밝히는 화려한 조명을 따라가다 보면 낮과는 또 다른 모습이 펼쳐진다. 천안문도 어둠을 밝히며 다채롭게 빛나고 있다. 계단을 오르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분주해진다. 얼음성을 가득 채운 인파.
어린아이들도 신이 났다. 어둠이 내린 하얼빈의 화려한 밤. 색색의 빛을 머금은 투명한 얼음들이 밤이 돼 그 진가를 발휘한다. 왜 많은 사람들이 최고의 겨울 축제를 즐기기 위해 이곳을 찾는지 알 것 같다. 설을 앞두고 사람들은 종을 치며 한 해의 소원을 빈다. 看了就是马上过年了嘛，看不到有什么心愿。 추위도 잊은 채 밤까지 이어지는 동심의 세계. 시시각각 변하는 불빛이 이 얼음 왕국의 화려함을 더한다. 다음 날, 빙설제만큼이나 유명한 케이룽장성의 또 다른 명소를 찾았다. 세계 최대의 호랑이 사육시설, 동북호리몬이다. 먹이를 실은 차가 지나가자 일제히 모여드는 호랑이들. 단독 생활을 하는 보통 호랑이와 다르게 이곳의 호랑이들은 무리지어 생활한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야생성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한 별도의 조치도 따로 하고 있단다. 단체로 배를 채운 후 여유로운 한때를 보내는 호랑이들. 우리 민족에게 오랜 시간 영물로 여겨진 영락 없는 백두산 호랑이다. 평화로움이 얼마나 지속됐을까? 갑자기 호랑이들이 분주하게 움직인다. 알 수 없는 긴장감이 흐르다가 역시 맹수는 맹수다. 이곳은 갓 태어난 새끼 호랑이를 돌보는 곳이다. 우리나라에서 백두산 호랑이를 다시 볼 날이 꼭 왔으면 좋겠다. 이번에는 하얼빈을 떠나 중국 최북단에 위치한 오허로 향했다. 소싱 안링 산맥이 끝없이 펼쳐져 있는 이곳은 헤이룽강을 사이에 두고 러시아와 국경이 접해 있다. 중국에서도 가장 북쪽에 위치한 오허. 중국에서 가장 추운 곳으로 꼽히기도 하는 이곳은 시내에서도 그 추위를 실감할 수 있다. 한겨울에 기온이 영하 4, 50도 이하까지 내려가는 만큼 눈이 모래처럼 푸석푸석해져 차가 달려도 미끄럽지 않단다. 그런데 시내 한복판에서 말을 타고 가는 사람을 발견했다. 공원을 돌며 산책하는 말. 한때 영화에도 출연했지만 지금은 은퇴했다고 한다. 我这马大小你看小大小不一这马的跑多快啊
啊？跑多少迈呀？跑这地儿敢跑，这不他慢慢走还出来了，这不像这内蒙草原，你骑着咋搂都行。搂去。对，你这家他不敢，他本身都不敢。待一会儿。모허에서 북쪽으로 2시간 정도 더 가면 헤이룽강이 나온다. 중국의 북쪽 끝인 헤이룽강 강변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 눈썰매를 타야 한다. 드넓은 눈밭이 나타나고 본격적으로 눈썰매가 속도를 낸다. 생각보다 속도감이 대단하다. 한참을 이동한 끝에 드디어 중국과 러시아의 국경이 만나는 헤이룽강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 러시아에서는 아무르강으로 부르는 헤이룽강은 겨울이 되면 얼어붙은 강 위로 경계선이 세워진다. 강 건너편의 러시아 마을은 한적하기만 하다. 이곳은 중국에서도 최북단에 위치한 지점이다. 그래서 이곳을 신주, 즉 중국의 북쪽 끝이라는 의미로 신주 북극이라 부른다. 이곳에 있는 북극촌은 중국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국경 마을이다. 북극촌은 중국 최북단이면서 중국에서 가장 추운 곳으로 꼽히는 곳이다. 이날 낮 기온이 무려 영하 28도. 이곳에 오면 반드시 해봐야 하는 체험이 있다. 뜨거운 물을 공중에 뿌리자 순식간에 얼어붙어 아름다운 눈꽃을 만들어낸다. 아이들이 개썰매를 타고 시내 도로를 지나간다. 그 풍경이 생소하지만 이곳에선 예로부터 개썰매가 중요한 교통수단이란다. 我是第一次来，我是从成都来的，然后是第一次出来看雪，然后第一次见这种大狗阿拉斯加，第一次坐雪狗拉雪橇。快啊！